컨처 데이 무대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생활 문화인들의 컨처 데이 그 공연은 매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6시에 신상하고 있고요. 일상 속에서 바쁜 와중에 생활인들이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이고 이영리 공익단체 행복 직원들과 사람을 위하여 공동대표 최승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그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공동대표 오세영 대표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기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세영입니다. 저희 이제 해봄이라는 단체에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저희 해봄이라는 단체는 지구별과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보자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공연 또한 지구별과 사람을 위한 그런 공연입니다. 이 공연의 주인공은 생활문화인인데요. 생활문화인이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플러스는 거꾸로 공연입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또 마이크와 기계가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서 또 자본주의가 아닌 공감주의로 공연하고 기획하고 공연자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함께 만들어지는 공연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플러스는 잠깐 멈추는 공연입니다. 정말 너무 바쁘죠. 저희도 너무 바빠가지고 추석 일주일 날아가니까 할 일이 밀려서 바로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이 공연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공연의 시간은 함께 공감하고 힐링하는 정말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는 그런 크게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월동의 작은 골목 모퉁이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거창하게도 지구별과 사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보는 사람들과 생활문화인들이 모여서 공연 속에서 예술로 수다를 떨고 힐링하는 그런 공연인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미동이 거창하게 준비 중이고 상동에도 또 뭐 인천에도 곳곳에서 골목에서 생활문화인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아까 이제 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저희 단체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만 있고 의미는 없으면 안 하고요. 의미만 있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항상 회의할 때 재미있는가 의미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환경, 예술, 사람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고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더 나은 지구별에서 좋은 사람으로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대표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그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계신 프로킴 크리에이터 김문덕 교수님. 네. 매월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소 카페 오드리는 장소 제공을 하고 있고 카페 한윤수 대표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또 똑같이 1년 넘게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 빠졌어요. 잠깐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좀 MSG가 섞여야 돼요. 사토 유키에시 락가수의 부장님을 섞어서 항상 창조 공연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 여기에 또 알고 있어요. 이거 여기 재밌으라고 한 거죠?
네, 이응이 아니고 니은인데 백형구가 아니라 백현구 대표님입니다. 포토가 아니라 포쿠. 네, 여기도 이렇게 오셨어요. 포쿠 여행 공감실 백현구 대표님 이하 우리 허민 가수님 또 허경경 가수님 여기 김종만 회원님 이렇게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동안 계속 창조 출연 한테 공연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제 공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너무 기분 좋고 힐링되고 감동적이다 하면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공감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으시면 계좌이체도 환영합니다. 와, 발전했다. 1년 6개월 만에 계좌이체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블러스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노마이크 노앰프 전기와 앰프를 쓰지 않는 데 꿋꿋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마이크 없이 앰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왜 작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생활 문화인 중에 우리 본미동에서 40년인가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시고 한의사 손인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환입니다. 항상 여기 앉을 때면 그 전문 가수님처럼 마음과 자세를 잘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하다 보면 저렇게 삐걱스러워. 지금 저 맥주 한잔 했고 해서 노래 도중에 잘 나오는 게 이 백상이라고 틀린 부분에서 혹시라도 나오면 양해를 할 수 있잖아. 먼저 노래는 무더위가 오래 가다가 이제 마치 가을이 왔는데 9월 이 가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9월에 떠난 사랑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반대세 그것에 다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것쯤 다리에서 이쪽 5번 아까 내셨죠 코스모스 고개를 돌아올 수 없는 길 넉달한 끝이 지난 여름 이야기 또 한 번 이렇게 느껴보지 마 떠나지 마라 슬픔의 9월에 꿈이라도 내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9월에 떠난 내 사랑 발라드라는 시절 인연 해드리겠습니다. 나 누구나 살다 보면 때가 있다. 인연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계신 손이란 원장님이신데 지금 보니까 우리 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달이 됐는데 노래 선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을과 9월에 대한 또 그 선곡을 하시고 그 느낌 있게 노래를 또 불러주셨는데 그런 거는 아마도 손은 원장님이 어떤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본인에 대한 애정과 또 본인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관심 있기 때문에 계절과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선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선곡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주해 주신 손이나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하시기로 했다가 펑크내신 포크의 영예 백현규 대표님 미워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저한테 조금 전에 전화를 하셨고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번. 우리 못하지. 네. 오늘 처음 우리 생활문화인 컬처대 우리들의 브러스에 처음 이제 이 무대에 서시게 되는데 사업가 인테리어 사업가시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포크 여행에서 한번 뵀는데 노래를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김종만 우리 연주자님 모시고 한번 노래를 듣겠습니다. 저자는 곳은 광명시이고요. 얼마 전에 그 백현규 대표님하고 호시만 담장이 이끄시는 포크 여행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참석하게 해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생겼다! 멋지다! 요즘 포크여행에서 좀 최근에 배웠던 강승모가 불렀던 사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아 이제는 울지 말아요. 내 마음 너무 아파요.
예전에 대학가요제에서 노사연이가 불렀던 돌고 돌아가는 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 애국한 사람 아버지 내 손님께
뽀쿠 형의 여행에서 처음 뵀는데 그 뽀쿠의 음악실에서보다 여기 훨씬 더 잘하시는데요. 역시 마이크 없이 마이크 없이 부르는데 훨씬 더 최적화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우리 김종만 그 이렇게 생활 문화인께서도 우리 그 가을에 감성적인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아 나도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이제 충동이 막 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도 감성 충만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만 우리 그 생활문화의 연주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항상 우리 그 화분 가수님이랑 우리 화경범 우리 연주자님 뭐 그 동생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호시 집안이에요. 나이에요? 파가 뭐 틀리겠지만 어쨌든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각자의 그 직업이 있고 바쁜데 이렇게 일 마치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달려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감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경범 연주자님께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허경범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항상 고민하는데 한 1년 됐거든요. 이제 떨어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노래를 계속 안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부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 한번 연습하다가 오늘 불러야지. 오늘은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나기도 푸른 꿈들이 날아가버린 둥지를 이해로 사랑도 꿈이고 눈썹이 참 작은 나별인 듯고 언젠간 모두 나를 깨워야 하리 춤추던 낭만의 기억으로 흐르는 노래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에 그리움 추억 속에
최근에 연습을 했는데요. 아,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불렀던 노래인데 새롭게 부르면서 새로운 뭐 생활 회력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한국 남았나요? 네. 엄청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아, 희망연출에 내가 하는 거 너무 기대된 걸로 봐요. 향수 세상에 슬픈 빛을 가득한 사랑에 물들이고 우리는 사랑의 노래 있다는 아름다운 생자들이라 세상에 슬픈 고비스니 외로운 마음에 빈적시고 우린 그리움에 날개 있다며 잡념의 밤 남자들이라 이내 마음 닿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닿도록 사랑한다면 기쁨과 믿음뿐이네 내가 만든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다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맞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우연이지만 재밌게 어쨌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예상하지 못하는 불변사항이 항상 발생합니다. 돌변사항을 얼마만큼 이렇게 위트 있게 또 현명하게 이제 넘기느냐가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의 어떤 관건인데요. 아 우리 그 금동 씨, 아 여기 계시구나. 벌써 네. 자리 앉으셨네. 항상 이렇게 1년여 동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미로워요. 자기 나름들의 개성과 목소리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참 좋다라고 느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기타가 맞성을 부렸는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색깔로 노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허경동 연주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합동가님은 오늘 멀리 갑자기 멀리 가셔가지고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못 돌아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멀리 나이죠? 네. 아주 멀리는 아직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 해외는 아니고. 어디 갔지? 지나갔다. 여기구나. 네. 자, 그러면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허민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지금 4주 이상을 지금 염증이 여기 앞에서 보여주세요. 염증이 있어갖고 기관지에서 계속 다리가 끌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오지캐스 50 사람이 우리 저 원장님한테 하루 내내 지금 기관지에서 다리가 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노래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지금 봐서 제가 약간 오늘 병원 갔을 때 귀에도 물이 약간 있어서 지금 소리가 이렇게 안에서 울려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노래하기가 앞서 원래 집사람 오늘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래도 내가 의리에 살아야지. 내가 우리 석사 형님 의리에 살아야 되니까 살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옛날처럼 크게 못해요. 지금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 옛날에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막 했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작게 해도 잘 들려요. 네.
술잔에 담겨 나를 울게 하네요. 나를 울게 하네요. 배철수 씨 노래예요. 가끔 외롭게 한 잔씩 하실 때 있잖아요, 혼술. 외로운 숫자라는 노래가 저희 혜원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저께 급하게 노래를 배워서 하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한 두 번 정도 연습하고 왔는데 목소리가 좀 높지 않아서 한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괜찮았죠? 네. 원래 오늘 두 곡만 하려고 곡만 딱 준비해 갖고 왔어요. 갑자기 우라도 없이 제가 사모님 노래 때 좋아하는데 우리 그 물 한 잔만 잠깐만 주세요. 갑자기 목이 가라앉네. 그래서 그 사모님의 안녕이라는 노래인데 원래 제가 이 노래 할 때 마이크 대고 할 때는 약간 바람소리를 같이 넣어서 해요. 원래 아 하고 하고 달라요. 하하하아 이럴 때 이게 마이크를 댔을 때 되게 극대화 되는데 마이크 없이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 없이 하니까 탄소 소리를 호흡 소리를 넣어서 그 숨소리 다 빼버리고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보동이 울리면 네가 울어주려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람아 멀리 별들이 지나면 내가 얘기하려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눈물이 흘러 나가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저 영웅이가 그냥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진짜 올해 돌아가실 것 같긴 한데 예,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서 좀 마음이 혹시 울컥하면 노래 못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려고 제가 참 기타를 이렇게 정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제가 많이 믿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페북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어머님이 이제 그 정상 일반식을 못 드시고 이제 유동식을 이제 코로 드시는 것, 또 자가호흡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태 요양병원에서 거기에다가 이미 먼저 작고하신 아버님의 그 앞에서 우리 앞에서 과거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를
흐느끼면서 한 걸 좀 보고, 아예 하늘사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번 달에 허민 가수가 못 오셨거든요. 여러 정황을 또 보니 지금 올살 감기, 목감기 다 겹친 것이 이러한 요인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수에게 좋은 감기에 좋은 약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신경도 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원장님이 1년 동안 하신 걸 처음부터 봤거든요. 네. 정말 많이 드셨어요. 히타 치시는 거 많이 드시고, 처음에 노래도 지금보다 좀 안 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노래도 많이 좋아하셨고, 내가 정치자랑한테 저번 달인가 왔었어. 야, 원장님 많이 드셨다 했어. 하여튼 우리 원장님한테도 응원해 봤습니다. 안타. 그 우리가 이제 생활인들이잖아요. 그 일을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내 어떤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이 한 투잡 쓰리잡은 항상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계를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우리 나의 즐거운 취미와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저는 투잡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다 같이 어쨌든 살아가는 어쨌든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활동하는 또 다른 일을 하는 또 쓰리잡을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은 완자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투자 쓰리자 하면서 살아가야 그래도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허민 가수님은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봤지만 참 마음이 따뜻하고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고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연유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아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다른 사람 말 없이 그냥 항상 생각을 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하시는 우리 손인환 원장님은 저는 한 제가 한 20대 때부터 알고 계신 지역의 선배님이세요. 사실은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동료처럼 이렇게 항상 대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인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허민 가수님과 손인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그 마지막에 재미와 흥미와 유쾌함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신 사투리께 실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항상 마리코상하고 같이 여기 왔는데 마리코상 오늘 항상 하면 또 있잖아요. 마리코상 지갑은 도로토카스라서 요새 행사가 많아서 오늘도 저기 화학 쪽이 화학 시장 있잖아요. 저기서 그런 도로토 행사가 있어서 중간까지 같이 왔는데 헤어져가지고 저는 이쪽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곱 색한 무지개
방식은 그대로 제 정에 대비했습니다. 그 일반 밴드로서 25년 정도 걸어가지고 금방 세월을 가네요. 그러니까 나이도 조금 먹었습니다. 네, 겁자종을 네, 그 음식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메뉴에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겁자종은 음식인데 음식 노래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네, 곱창전골 4집은 메뉴판 라는 음반인데 저기에 여러가지 그런 우리는 곱창전골이다 라는 노래도 시작하다가 홍어의 눈물이나 새벽의 해장국이나 비 오는 날 빈대떡이나 그런 여러가지 노래를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여러가지 노래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는 가을이 되면 조금 계속 부르는 노래인데 한국에 있는 3대 표절을 시끄러운 노래였는데 11월 1일 페페로 되잖아요. 페페로 네. 페페로와 쿠키 일본 거였습니다. 네. 네, 다른 것도 세 개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그냥 노래로 만들었던데 가을만 조금 불리겠어요. 11월 12일이니까 준비하셔! 페페로 세우칸 바카스 그런 겁니다. 소! 제목은 슬픈 보신다는
보신딱라는 말이 단어가 파송 금지돼. 파송 전에 보신딱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어탕 알지? 주어탕. 내 말은 사촌도 안 되는데 왜 보신도 안 되냐? 그런데 내 말 그리고 보신도 아마 또 2년 정도 되면 다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저는 너무 좋아해요. 많이 먹는데 또 남은 시간이 그 2년 반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막 기계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톤데문 전통 60년 그 신단 집에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만 이야기지만 모든 다 같이 갔어요. 먹으러 갔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또 오늘 그 메뉴판에서 또 하나 더 제가 지금도 그리고 메뉴판에서 또 발라드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은 돌나물로 시작되고 도루묵으로 끝난 사랑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네. 돌나물네 돌나물. 너의
해 이병 정태 생태 반태구리 과메리 자꾸만 보고 있네 아이 에브리바디 모두
이 정도입니다. 예, 저 사토유 씨는 홍대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천에서도 아니, 보기 힘들어요. 예, 네, 뭐 부천에서도 보기 힘들고 그 부천에서도 여월동에서는 더군다나 볼 수 없는 공연을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또 유케이 씨한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실수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이번 9월 달은 사실은 행사도 많고 되게 바쁜 달이기도 하고 그래도 공연자 연주자들도 조금 바빠서 이렇게 많이 못 모시고 또 관객 동원도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게 이 공연을 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도 생활인이고 저희는 한 쓰잡 한 포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관객 유치를 잘 못했어요. 의도적이는 않았지만 어찌어찌 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블러스는 계속 앞으로 계속 꿋꿋하게 갈 겁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 10년쯤 해야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10년 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